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숨이 답답해가지고 이게 칼로 도려내는 것 같지, 목이. 그랬어요. 걸어 다니다가 5분 거리를 못하고 가다 보면 여기를 쪼여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온 거예요, 가슴을. 뭐 처음에 혈관 정밀 검사 검사를 받아야 받은 된다고 결과 했는데 김명숙 씨를 오랫동안 그래서 괴롭혀온 가슴 그때 통증의 혈관 검사 원인은 받으셨나요? 협심증이었다. 전지가 끊어진 심장에 혈관이 상태였나 막혀 봐요. 있었던 것이다. 치료하는 과정은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도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인 우관상동맥의 중간 부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막혀 있는 그런 상태로 세개 혈관이 모두 막혀 있는 삼중 혈관 질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협심증이었음을 알게 되던 날, 김명숙 씨는 또 다른 진단을 받았다. 고지혈증이었다. 당시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31, 중성지방은 302.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모두 정상치를 훨씬 웃도는 높은 수치였다.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고지혈증이라는 건 결국 혈관에 지방질을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과 협심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 중랑천.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천변을 달리는 김영자 씨. 그녀는 요즘 운동마니아가 됐다. 자전거도 타고 마라톤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스포츠 댄스도 한다. 그런데 김영자 씨가 운동마니아가 된 데에는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운동이 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6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절망에 빠지고 싶어서 빠져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뒤 김영자 씨가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7개월 만에 병원을 찾았다. 잘 지냈어요? 저는 훨씬 더 이렇게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것 같은데. 수술할 때는 체중이 67 67, 나갔는데 네. 지금은 한 61.5 많이 그렇게 빠졌다. 나가고 있어요. 2006년 김영자 씨의 오른쪽 가슴에서 3.5cm 정도의 종양이 발견됐다. 유방암 2기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유방암 발견 당시 김영자 씨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다. 저번에 지방의 분포를 보니까 재밌게도 2006년 당시에는 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고 또 그런 것이 그 일부 비만과 관계돼서 아마 유방암을 좀더 촉진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 그렇다면 고지혈증과 유방암, 그중에서도 특히 중성지방과 유방암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올해 초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의 경우 중성지방이 150 이상인 여성들이 중성지방 150 미만인 여성에 비해 유방암 위험도가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쌓여서 활동하는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그놈이 남아요. 그 부분이 이제 콜레스테롤로 변하면서 콜레스테롤이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섭취량이 많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는 뜻은 유방암을 그 일으키는데 그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유방 세포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의 대부분이 난소에서 분비된다. 그런데 난소의 활동이 멈추는 폐경기가 되면 부신과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폐경 후 비만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결국 전체적으로 더 많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한 여성 호르몬은 유방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원인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폐경 후 비만일 경우에 지방세포에서 유방암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고지방인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유리됨으로 해서 유방암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류나 곱창이나 돼지껍데기, 순대 등 살코기가 아닌 부위, 또 크래커나 비스켓 등의 제과류와 기름이 많은 제빵류와 튀김, 그리고 버터, 마가린, 치즈 등의 식품은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이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정주영 씨는 쇼핑이 아닌 건강을 위해 이곳을 자주 찾는다. 일주일에 세 번, 하루 두 시간씩 쇼핑몰을 걷는 것이 그의 건강 비법이다. 외국에 있는 뉴욕커들이 이런 식으로 쇼핑몰이 굉장히 넓으니까 몰에서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 방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다가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 저거 딱 저한테 맞는 운동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정주영 씨.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는 초고도 비만이었다. 한때 100kg이 넘어갈 정도로 뚱뚱했던 정주영 씨. 비만은 그의 건강을 위협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물론 고혈압 진단까지 받은 것이다. 딱 보고 진단을 그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위험하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하여튼 혈압도 높으니까 이거를 많이 낮추도록 해라. 이런 식의 경고를 제가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옷장에서 2년 전 자신이 입었던 청바지를 꺼내는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다른 석장의 청바지.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50kg 감량에 성공했고 지금도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빠질 동안에 요요가 안 왔나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살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 이거 빠지고 나면 100% 요요다 이래서 뭐 그냥 살찌겠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니까 몸이. 정주영 씨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위해 선택한 음식은 바로 검은 콩이었다. 정주영 씨는 지금도 아침 식사 때마다 별다른 양념 없이 콩 150g과 두부를 먹는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느껴져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여요. 일부러.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는 밥이나 뭐 밀가루, 빵 이런 것들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살이 쪘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았던 게 그 탄수화물을 많이 좋아했던 게 아닌가. 콩과 두부만으로 채워진 아침 식단과는 달리 점심 식사는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반찬을 함께 먹는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 검은 콩을 곁들여 먹는다. 고기 대신 콩을 통해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한다. 고기가 아닌 식물 중에서는 단백질 가장 많게 콩이잖아요. 그래서 콩 위주로 먹고 이제 거기서 또 뭐 섬유소나 식이섬유, 뭐 비타민 뭐 이런 많은 야채, 채소 그런 것들을 골라서 그냥 먹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주영 씨가 검은 콩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로 식단을 바꾸면서 체중 감량은 물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콩은 고지혈증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일까? 미국의 한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결국 콩 단백질이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콩이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이유는 우선 콩에 있는 단백질들이